좀더 구체적인 얘기가 7장에 나옵니다. 지기소자는 이은 어제하며 연고 어장하며 회찰지참하며 오관재산하며 양비위협이로되 아주 그로테스크합니다. 기괴해요. 지리소가. 지리라는 것은 지리멸렬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지가 가지의 지자인데 사지라고 할때그 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분리돼 있어. 한마디로 다른 말로 하면 장애. 좀 아주 좀 속된 말로 하면 기형적인. 그리고 신체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서 지리라고 쓴 겁니다. 속은 사람 이름이고요. 이름에서 그 사람의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지리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턱이 배꼽에 감춰져 있어요. 턱이 배꼽에 있어. 그리고 어깨가 이 정수리보다 높아요. 상상하지 마세요. 이거는 어차피 소유유부터 골이나 붕이나 우리 상상 범위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회찰, 지천, 회라는 것은 뭐그딱그 머리를 땋다는 것도 있고 아니면 곱추라는 두 가지 주석이 있어요. 의식 같은 하늘 향해 오관 장기가 다 위로 올라와 있어. 겉에만 문제가 있는 거 아니고 속도 문제가 있어요. 양비위협 넓적다리가 어디 있어요? 허리에 와 있어. 이게 지리소의 모양입니다. 이것만 보면은 하늘의 제약 천벌을 받았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앞에 얘기했던 부재 중에서 부재입니다. 무용 중에서 무용이에요. 근데 이런 지리소가 좌침 취해하여 좌기 호공하며 고엽 파정하여 좌기 사십인 이러니 앉아서 바느질을 하고 빨래를 해서 지 혼자 호구지책이 돼요. 굶어 죽지 않아. 그리고 고엽 파정. 이게 곡식을 키질하고 방아 찧는 일. 이런 거를 할수 있는 거, 이 신체를 가지고도. 그런 일을 하고 나면은, 한 10명은 먹고 살수 있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 그리고 상징 무사오든, 즉, 지리 양비 유어 기간 코. 위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징집을 해요. 병사를 징집을 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인 남자들이 다안 잡혀가려고 도망가고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지리소는 어떻게 해요? 양비. 팔을 걷어붙이고 그냥 거리를 유유히 돌아다녀요. 왜? 이 지리소는 누가 징집을 하겠어요? 상류대역이어든 즉 지리 이유 상질이라. 위에서 뭐 만리장성을 쌓는 것처럼 아니면 뭐 성을 쌓거나 보수를 하거나 그런 용역을 이렇게 부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지리는 항상 병이 있으니까 불수공. 그 일을 하지 않아요. 상녀 병자 속이어든 즉수 삼종과 여십 속신 이러라. 위에서 어떤 구휼미 같은 걸 내리는 겁니다. 아, 병이 있는 사람에게 곡식을 나눠줘라 하면은 지리소는 가장 많이 받아. 삼종의 곡식과 이런 나무, 십속의 나무를 받아요. 땔감을. 부지리기 형자도 유 조기 양기신하며 종기 천년이온 우황 지리기 덕자고. 그 몸이 기형이래도 지리소처럼 몸이 이렇게 장애가 많다 하더라도 그 몸을 봉양하는 데 속하고 천년, 여기 천년 상징적인 말이죠. 그 수명을 다할 수 있는데 오히려 정말 신체 건강한 성인 남자는 전쟁에 나가서 총알받이, 아니 그때 총알이 없었죠. 칼받이가 되고 저기 그 쇠빠지게 용역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천년을 삽니다. 그러면 그 덕이 장애가 있는 데는 어떻게 되는가? 덕이 장애가 있다고 해가지고 승지 들어온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회적인 기준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한마디로 유용과 합시되는 덕을 얘기하는 것이죠. 4장부터 7장까지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 4장부터 7장까지, 물론 1장부터 쭉 연결되어 있는 건데, 결국 우리는 유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유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무대를 살 것인가 얘기들을 인간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심제. 예? 그 다음에 2장과 3장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어떤 유의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자꾸 무언가 덧붙이고 명성을 추구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덕충부에 보면 뭐냐면 거울에 대한 비유를 해요. 거울. 거울은 거울에겐 어떤 의도가 있나요? 아무 의도가 없습니다. 거울에 대고 인상을 찡그리면 찡그린 것이 비춰지고, 네? 인상을 활짝 웃으면 활짝 웃는 걸 비춰주죠. 아까 태자의 사부가 되는 사람한테 뭐라 그랬어요? 어린아이처럼 굴면 너도 어린아이처럼 하고, 그리고 어떤 정규가 없으면 너도 정의가 없게 하고, 무해하면 무해하게 해라. 거울처럼. 근데 거울 앞에서 거울 보고 있다가 거울 앞에서 사람이 떠나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환영하지 않고 뭐 배웅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떠나면 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취이불입. 그 형태는 그에 맞게 하지만은 거울은 거울로 남아있는 것이지, 깨끗한 거울로 남아있는 것이지, 그 태자와 같이 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이것이 바로 장자가 얘기하는 인간세, 유대 속에서 어떻게 무대로 살 것이냐라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 여기서 얘기하는 삼목이라든가, 역사수 같은 삼목이라든가, 이 지리소, 같은 사람의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무대로서의 어떤 그 삶에 대해서 비유를 드린 것이죠. 자, 다음 8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공자 적초하양을 초광저벼 유기문발. 이거 이제 그 논어 미자편에도 등장하는 게 초광저벼입니다. 자, 논에 보면 은자라고 해서 몇 명 나오거든요. 초광저벼, 그 다음에 장저, 권리, 뭐, 그 다음에 또 신문,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게 소나라 사람인데 광인으로 알려졌어요. 이름은 저벼입니다. 이 사람이 그 공자의 문 앞에서 놀면서 시를 읊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논어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초광저벼가 앞에 한 두 줄에 해당되는 약간의 글은 다른데 이 두 줄에 해당되는 정도의 글을 노래를 하고 나서 떠납니다. 떠났더니 공자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버선발로 나와서 그 사람하고 만나봐야 되겠다고 했는데 만나지 못했다라는 그런 일화가 미자편에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초광저벼가 처음부터 끝까지 더 긴 시를 여기서 읽고 있어요. 봉해 봉해여 하여 덕주세요. 내세 불가되며 왕세도 불가추하니라. 그러니까 공자를 봉황의 비유를 한 거예요. 어찌하여 덕이 쇠했는가? 오는 세상도 기다릴 수 없는 것이고 가는 세상도 따라갈 수 없는 것이다. 아, 이게 참 심오한 얘기입니다.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저도 애매한데 한번 이렇게 한번 보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데 정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 걸까요? 네? 그래요? 자, 현재라는 게 정말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으면 느끼죠. 있다고 가정하는 거겠죠. 잘 생각해보면 현재라고 딱 하는 시점에 이미 그 과거가 되죠. 그리고 미래는 현재화 됐을 때 그게 의미 있는 미래가 되는 것이지 미래는 하나의 가상일 뿐입니다. 그렇죠? 과거도 우리는 과거라는 것을 현재와 무관한 이미 있었던 어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과거란 뭐죠? 현재의 기억들입니다.
현재 재구성된 기억이 과거예요. 과연 이 초광저변 이 시가 이런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할 때 통상적인 생각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현재야.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이 어떤 일이 이미 있었던 벌어진 일이 과거고 미래는 언젠간 올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 생각이 얼마나 틀린 얘기인지. 일단 과거와 미래는요. 현재화되지 않은 과거와 미래는 없습니다. 과거도 이미 현재에서 재해석되고 재가공된 기억들이고요. 미래도 현재의 관점 속에서 해석된 미래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현재가 없어. 하여튼 과거, 현재, 미래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그래서 아마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내세도 불가되어 왕세도 불가추야라는 이 얘기도 우리가 내세와 왕세에 대한 고정관념들을 흔드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천하유도우든 성인성원하고 천하무도우든 성인세관하나니 방금지시하야는 금년형원이에요. 천하에 도가 있을 때는 성인이 그것을 이룰 것이고 천하에 도가 없으면 성인이 어떻게 해요? 그냥 사는 거예요. 한마디 목숨을 부지하면서 사는 겁니다. 지금의 때는 초광저배가 이 공자한테 이런 노래 부를 때 지금의 때는 어떤 얘기죠? 천하에 도가 없어 너무 없는 때입니다. 전국시대 이때. 물론 초광저배는 이제 춘추시대 사람인데 지금 이 그리스 그 장자가 살았던 시대는 전국시대죠. 이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형벌이나 면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무슨 어디 가서 네가 세상을 바꾸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초광저변은 아까 1장에서 공자가 아내 때 했던 얘기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경호우원을 막지지재하고 화중호지연을 막지지피로다. 복이라는 것은 깃털보다도 가볍다. 날개보다도 가볍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거를 어떻게 내가 실컷 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을 복을 받는다는 것은 복을 가진다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원래는 쉬운데 깃털보다 가벼우니까 쉬운데 사람들은 그거를 내가 복을 받을 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화는 땅보다도 무겁다. 돼지보다도 무거운데도 사람들은 그걸 피하지 않는다. 자기가 알아서 화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복을 피하고 화를 향해서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화를 피하고 복을 향해서 가고 싶어 하는데 실제는 복을 피하고 화를 향해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호 이호 인저 이민 이 덕이요. 태호 태호 인저 횟지 이 추로다. 그만해라 제발. 응? 덕으로서 사람들 앞에 다가가는 걸 그만해라. 요 덕은 앞에서 얘기했던 덕과는 다른 의미죠. 덕은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거예요. 제가 도와 덕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인간에게 표현될 때 덕으로서 표현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덕이라는 것은 또 하나의 인간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구성된 형태 이런 걸로도 볼 수 있으니까는 그 어떤 그 유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간의 덕성, 도덕적인 어떤 것 이런 걸로써 해석해보면 될 것 같아요. 위태롭고 위태롭더라. 땅에 금을 굽고 나서 그거를 따라가는 것. 이게 다 어떤 기준과 뭐 규구승목 이렇게 이런 걸로 보시면 되겠죠. 구획을 그어놓고 거기에 맞춰서 생활하는 미양미양이요. 무상오변이었다. 오행각복하여 무상오족하리라. 미양미양이라는 것은 뭐 무슨 몇 가지 그 주석이 있는데 뭐 하나는 밝음을 남이 잘 모르게 가려두는 거. 미는 그 미로 할 때 미자니까 밝음을 감추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초나라 지역에서 나는 가시가 많이 달리는 풀. 그리고 또 미가 이렇게
또 미로 같은 것이니까는 일부러 거짓 미친 채 하는 행위 이런 식으로 주석들이 있는데 뭐 어쨌든지 간에 만약에 그 가시풀로서 해석을 한다 그러면 이 가시풀아 내가 가는 길을 해치지 마라.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내 발을 상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오행각곡이란 건 뭐예요? 횟지이추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이미 정해진, 이미 누군가가 그어놓은 금을 따라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상하지, 여기 앞에 가가지고 나를 상하게 하는 게 있으면 돌아가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삼목자구야며 고화자전냐하며 개가 식고로 벌지하며 칠가영고로 할지하니 산목은 산의 나무들은 스스로가 해치고 스스로가 자기를 베고 그 다음에 횃불은 스스로가 타니 개는 계피나무입니다. 계피나무는 먹을 수 있으니까 베고 칠은 그 뭐죠? 나전칠기 할 때 그 칠이거든요. 칠나무 그 나무는 쓸모가 있으니까 또 잘라낸다. 이니 개지 유용지용이요 이 막지 무용지용이 하나이다. 사람들이 모두 유용지용은 아는데 쓸모 있음에 그 쓸모를 아는데 무용지용 쓸모 없음에 쓸모는 모른다. 무용지용이 대용인데 이걸 모르는구나 라는 겁니다. 잘 보겠습니다. 무용지용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인간 세 가지는 다 맞췄는데 제가 이 공자와 어떤 그 장자에 대한 얘기를 좀 그 도덕과 윤리에 걸쳐서 좀 할까 했었는데 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 그게 낫겠죠? 혹시 뭐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뭐 질문이라든가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얘기하시죠. 네. 5초를 기다렸으니까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